이재용 부회장 구속 그것과 왜 호텔 신라가 연관이 있냐, 그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호텔 신라라는 기업에 대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부진 사장을 떠올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떠올리게 되죠, 사실. 근데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구조를 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는 맞지만, 하지만 거기에 더이 회사에 대한 모든 경영을 담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판단이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회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회사에 대한 이윤을 창출해내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에서 8.5%, 이건희 회장이 4.1%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10%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보면 주식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55% 가까이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좀더 확실하게 계산을 한번 같이 해보면, 자, 3428751, 5969783이잖아요. 57%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57.4%를요. 여기에 이 지분을 제외하고, 그럼 여기에서 요두 가지 31%를 제외하고, 밑에 36%까지 제외하면, 나머지 15%에서 10% 내지가 이제 유통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물량들이라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외국인의 보유 수량 자체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거나 또는 경영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거나에 대한 차이는 거의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대한 뭔가에 대한 매스컴을 이끌어가는 그런 소문일 뿐이지, 그게 실질적인 주가의 영향은 거의 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일단 왜 호텔 신라는 거기에 대한 이슈가 될수 있느냐? 자, 일단 주가가 그에 따른 반영을 해 줬었는데,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다름진님이 정확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2017년 8월 달에 1심 선고가 났고, 2018년 2월 달에 풀려났다는데, 결국에는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죠? 8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에 바닥 찍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올랐다는 거죠. 자, 이 호텔 신라가 가지는 테마성, 이 호텔 신라가 가지는, 뭐랄까요? 기업을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이제 중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중국. 연관 검색어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시기에 다른 여타의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기업의 주가가 좋았느냐?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2017년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자, 언제까지 올랐었냐, 여기 꼭지가 언제입니까? 2018년 1, 2월 달, 여기였고요. 마찬가지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얘는 이제 6월 달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나머지 뭐, 또, 아모레퍼시픽, 이런 화장품주들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 뭐 오르는 그런 분위기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또뭐 있어요? 화장품주, 한국 화장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 오히려 8월 달까지 이제 8월 달, 9월 달에 주가가 이제 올랐는데, 1, 2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흐름. 2017년, 2018년도 4월 달, 5월 달까지 넘어가는 흐름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결국에는 앞에서 이정부 회장에 대한 구속 자체가 이런 지배구조에 대한 좀더 강화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을 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올랐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지배구조라는 부분,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정부 회장에 대한 구속으로 이부진 사장에 대한 영향이 좀더 강화될 것이다. 또는 우리가 이제 BGF 리테일 이런 것들이 이재용 엄마의 오빠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에 대한 주가가 변할 것이다. 뭐 휘닉스 소재, 홍씨 라인이죠, 다들. 이런 것들도 보면, 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간.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 5월달까지. 요거와 상당히 유사하죠. 5월달에 가장 큰 꼭지를 나타냈던. 마찬가지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여타의 화장품주들과 조금 달랐던 것이, 다른 여타 화장품주들이 2월달, 3월달에 내리막을 그때부터 걸었다면, 지금 요 2018년 5월달, 6월달까지 이제 꼭지를 치고 이제 빠지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예. 요런 부분 자체가 지금 주가에 좀 더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제 삼심 자체가, 이제 대법원 판결 넘어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분액이 좀 더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호텔신라가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앞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중국이 있었고, 두 번째 이슈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이슈가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럼 이 두 가지가 지금 중국과의 관계적인 부분, 이 부분도 좀 더 개선에 대한 여지가 있죠. 그럼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밑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부분도 호텔 신라 입장에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영향을 많이 미친, 이 두 가지가 다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하방에 대해서, 이 하방에 대한 지지 권력이 상당 부분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앞에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이게 10만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었다면, 지금은 하단에 있는 요 자리가 또다시 상당한 지지 구간으로 바뀌면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만약에 10만원대 이상으로 한번 올라온다면, 제가 볼 98,000원 뭐 10만원가 올라온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모습이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석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뚫기가 어렵다 했죠. 지금 다시 한번 빠졌거든요. 지금 다시 맥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잖아요, 그죠? 요 자리가 중요한 가격대, 요 가격대에서 지금 다시 한번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 찍고 여기서 잡아줬던 물량이 지금 잡아주고 있는 과정이라 봐야 되거든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